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수문자 가려고요. 부산항 쪽에서 올라왔어요. 여기 아직 물이 많고요. 너무 시원하네요. 다음에 만나면 좀 올라가 볼게요. 감사해요. 중간중간 계곡 만나면서 수문벽까지 사부작사부작 올라가 볼게요. 깨끗한 물이 많죠? 아직은 수문벽도 못 갔지만 수문벽 가봐서 여건이 허락되면 100군데 찍고 올게요. 발도 찍고 영상도 찍고. 여기도 데크를 또 새로 만들어 놨어요. 데크가 너무 많아요. 이 계단도 전에 없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공사하고 있네. 다 데크를 만들고 있습니다. 산이 온통 데크 천지입니다. 계단 운동하러 왔습니다. 바위 타고 싶습니다. 너무 숨찬데. 아이고야. 데크 지나서 이런 바위길도 올라갈게요. 아자, 아자. 파이팅! 아, 일로 안 보여. 정말 땀 많이 흘리면서 쉬지도 않고 올라왔습니다. 저 뒤로 수문벽 보인다. 수문벽이 저 멀리 보이죠?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. 조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. 이런 돌계단을 지나서 이런 바위길도 지나서요. 여기 수문벽 보이고요. 이 바위도 멋지죠? 내려가는 길인데. 이곳에서 밥 좀 먹고 가겠습니다. 수문벽을 바라보면서 먹고 힘내서 갈게요. 저 여기서 밥 먹었고요. 이렇게 수문벽 보면서 바위길로 가고 있어요. 해골바위 왔습니다. 물이 너무 많아요.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. 보여드리고 갑니다. 여기를 안 오면 여기는 수문벽이 있는 게 아닌데. 아래쪽은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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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제가 반대로 가서 제가 이쪽에서 왔어요. 아, 진짜 까마득하죠? 제가 오늘은 늘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기 때문에 등산화를 장착하고 가고 있습니다. 속도도 좀 내고요. 안 와본 길이니까 여기가 좀 다 비탈길이라서 쎄하거든요. 그러니까 초행길은 좀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리치와 신고 도전해 볼게요. 지금 잠깐만. 저 위부터 이렇게 넘어왔어요. 피아노 건반 치듯이 건반으로 두드리면서 쭉 와서 여기까지 왔고,
다시 반대편으로 넘어갈 거예요. 제가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. 이렇게요. 여기 올라갑니다. 사이사이 양 옆으로 바위 타면서 올라갈게요. 쉽지 않은 길을 올랐습니다. 아주 미끄럽고요. 이제 높이 올라왔어요. 아,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서 오는 쪽이 있는데 이 사람 안 다니는 길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엄청 힘드네요. 아주 세요. 아, 잘 보인다. 여기로 올라왔어요. 저 아래쪽을. 이런데 맨발로 하다 큰일 나요. 수문벽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.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반대편에서 이쪽에서 올라왔거든요. 이쪽에는 좀 세게도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처음 와봤네요. 여기는 단풍 들 때 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네요. 단풍 한 번 더 오면 되죠. 해골바위 이쪽에 있고요. 약간 쉽지 않은 길. 이 정도는 길이 너무 무서웠거든요. 맞습니다. 바나나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. 아래는 살벌하죠? 무섭죠?
지금 수문벽 앞에까지 왔죠? 그리고 이 바위도 멋지죠? 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. 예전에는 여기를 다 건너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. 올라가지 말라고. 바로 바위 아래 초소가 있어요. 그리고 지키고 계세요. 이렇게 가드를 해놨네요. 여기도 멋져요. 올라가면 이리로 해서 저쪽 수문벽 쭉 타고 올라가는 거고, 쭉 내려와서 반대편도 이렇게 공사 중이고요. 곳곳이 공사 중입니다. 수문벽을 지나면 이렇게 또 숲길을 지나가야 돼요. 쭉 숲길입니다. 대동샘이에요. 물이 아주 좋아요. 개똥쑥이 아주 예쁘죠? 꽃이 작고 예뻐요. 아, 이파리도 작네요. 얘는 아주 작은 품종인데요. 그리고 벌써 단풍이 좀 들어오네요. 아, 멋지다. 가을 냄새 맡으면서 계속 가겠습니다. 아, 안녕들 하세요. 아, 근데 피곤해 보이시네. 아, 예뻐. 한번 올라가서 단체 사진 좀 찍어 드릴까요? 아우, 쭉 있네, 쭉. 처음으로 보는 붉은 잎입니다. 지금 깔딱고개를 계속 올라왔고요. 하늘이 이제 보입니다.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여기도 열심히 공사 중이고, 이 나무 계단을 통해서 이 바위를 싹 돌아가면 백운대가 보입니다. 여기를 빠져나갈게요. 계단은 다 올라왔고요. 이렇게 여기를, 오, 바람. 여기 완전히 칼바람입니다.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내려가야 돼요. 저는 등산로 반대길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. 리치길로. 백운대는 지금 가려서 안 보이고요. 이렇게 올라왔고요. 지금 여기 매달려 있어요.
이런 모습을 보러 올라오는 거고요. 지금 인수봉 앞에 와 있어요. 인수봉과 백운대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, 저는. 이렇게 바위들이 다 보이는데 백운대만 지금 살짝 가려져 있네요. 아, 멋있다. 와! 이 아래 좀 봐. 암벽에 인수봉에 매달려 계신 분 너무 걱정돼서 쳐다보고 있다가 너무 오래 계셨어요. 정말 제가 옛날에 암벽할 때 저랬으면 어떨까 싶으니까 제가 올라가 봤기 때문에 더 처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멀리 울려 퍼졌어요? 아니요, 그 저기 백운대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. 그러니까 백운대에서 들릴 정도니까. 그렇죠. 아우. 우는 소리가 들려요.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저는 이제 백운대 인수봉 사이에 있은 거죠. 그러니까 바로 그 인수봉 그 바위 바로 앞에 있었죠. 그런데 아니 그래도 다행이네. 그래도 그 위에서 다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다 쳐다보셨구나. 아이고 거기. 난리도 아니었어요. 사람 죽는 줄 알고.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오시는지.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. 예.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. 그렇죠. 너무 막. 뭐 뵈는 게 없지. 크게 울더라고 너무. 그 구조로 내려오신 분이. 예. 가방 줄도 다 끊고 그래서 가방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랬는데. 이 양반 이제 겁을 먹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일행은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.
자기 매달리고 한 손으로 끌어올리려니까 힘이 붙이잖아요. 아유. 여자가 힘이 빠지니까. 그러니까 네. 올려 세워놓으면 또 뒤집어지고 세워놓으면 몇 번을 뒤집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아 보고 있는데 막 진짜 아니죠. 미치겠더라니까요 아주. 네.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정신을 찾으셔야지.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대기하고 이렇게 있어도 네. 거기 사람이 있어도 다 다른 팀이니까 그런 걸 왜 참견을 못 하잖아요. 예.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예. 누가 이래라 저래라 섣불리 예.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. 부조도 못 해주고. 아. 그게 자기 팀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. 만약에 다른 팀이 갔다가 예. 사고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다 그냥 수수방관인 거야. 아. 밑으로도 암벽하는 사람 쫙 깔려 있었어요. 깔렸는데 뭐. 아무도 안 올라가. 그 위에도 쭉 있었거든요. 예. 아무도 내려오지도 않고 아무도 네. 안 올라가는 거지. 내 팀이 아니니까 잘못될까봐. 그것도 또 이해해줘야 돼. 네.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지금 해결된 거죠? 예. 근데 그 이장님한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자기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. 그러니까 예. 거기 우리는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말소리가 들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네스가 안 빠지면 예. 괜찮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거기서 소리 지르다가 잠깐 쉬는 틈에 예. 난 이제 세상 끝난 것 같아 이러니까 아 진짜 지금이야 웃는 거지. 예. 아 아까 같아서는 진짜. 다행이네. 예. 아니 그 걱정하고 하는 그런 마음. 아 왜냐하면 나도 암벽을 했으니까 그 여자의 심정이. 심정을. 예. 저거 얼마나 무서울까 해서 나는 거기 이제 왜 서 있었냐면 예.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 안 들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신고를 해줘야 되나? 그러다가 그냥 한없이 있었다니까요. 등골이 오싹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다행히 내려오셨고요. 너무 오래 걸렸어요. 너무 오래 매달려 계셨어요. 하늘이 왔어요. 거의 다 이제 여기만 내려가서 입구에서 심심해요. 이제 신신고 갈게요.